안녕하세요. 무빙 매거진 OOTD TV입니다. 오늘은 코디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옷을 입을 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형용사라든지 명사로 정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이미지들을 찾는 거예요. 연예인분들의 사진이거나 인스타그램에 옷 잘 입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참고해서 이미지를 기억을 해뒀다가 나중에 활용을 하는 건데, 그 모아놨던 명사나 형용사나 이렇게 이미지로 정해놨던 자신의 스타일을 공통 분모를 찾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을 그 아이템을 구매할 때 참고해서 그 아이템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내가 원하는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옷 구매에 대한 얘기인데요. 코디에 고민을 하시는 분 대다수가 단지 그냥 옷이 이쁘다고 해서 사시는데, 물론 베이직 아이템은 제외하고요. 베이직 아이템은 베이직 아이템끼리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거 베이직 아이템 제외하고, 예를 들어 맥시멀 아이템을 이쁘다고 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자신의 옷장에 있는 게 미니멀한 옷들인데, 아니면은 스타일에 맞는 옷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구매하시면은 옷을 코디할 때 괴리가 생겨요.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옷을 잘 코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옷이 그냥 이쁘다고 해서 단지 그냥 구매하시는 것들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타일로 입문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스타일에 대한 미니멀한 옷들을 구매하면서 점점 그 스타일이 뚜렷한 아이템을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있는 옷장과 비교해보면서 특징이 어떤지, 내가 있는 옷과 스타일이 겹치는지, 아니면은 색들이 잘 조화로워지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옷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인데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브랜드를 많이 알고 있다면은 내 스타일에 심도 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더 좋은 코디를 연출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 브랜드를 찾는 거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페이지 말고 최근에 페이스북 페이지도 개설을 했으니 유튜브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스타일의 브랜드를 찾고 싶다 하시면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굳이 페이지를 보라고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뭐 정말 자신이 원해서 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페이스북에 무빙 매거진 OOTD TV 쳐서 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명품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옷장과 있는 옷이 그 명품 아이템과 괴리가 있을 수 있거나 그에 맞는 옷이 없으면 그냥 아이템이 똥이 돼버려요. 그리고 사실 로고플레이만 있는 명품을 입으실 거면은 그냥 도메스틱에 있는 로고플레이 여러 장을 사는 걸 추천드려요. 굳이 명품은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네, 다음으로는 자기의 체형을 고려해서 입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원하는 스타일에는 피지컬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워크웨어가 덩치가 좋으신 분들이 입어야 옷이 태가 살고 더 멋이 나는데, 완전 깡 마르신 분이 워크웨어를 입겠다 해가지고 멜빵을 입고 반팔을 입고 보면은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피지컬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입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또 다뤄드릴 거고요. 뭐 또 예를 들어서 내 자기가 섹시한 스타일을 원하는데 앞머리가 일자거나 바가지 머리처럼 귀엽거나 이러면은 조금 괴리가 있죠. 스타일을 좀 맞게 입는 거를 추천드려요. 헤어스타일부터 안경, 옷, 신발, 가방 뭐 이런 것들 고려해서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주제를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개설했으니까 여러분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까지 옷을 입는지 제가 알아야지 유튜브 채널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이버 카페에 자신의 OOTD를 좀 올려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디의 핵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정확하게 알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합리적인 옷 구매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브랜드를 많이 알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피지컬을 고려해서 입어라 인데요. 개인적인 저의 의견을 말하자면, 저는 유행에 멀어 비싸기만 해서 아니면은 좋아 보여서 사 입는 건 그런 거는 좀 멋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각적으로 멋을 내는 거는 도메스틱 브랜드, 캐주얼 브랜드로도 충분히 멋을 낼 수 있어요. 명품인 사람이 명품을 입는 건 그게 진짜 멋있는 거 아닐까요? 명품을 입어도 멋이 나지만 먼저 명품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어떨까요? 네, 여기까지 코디의 핵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무빙 매거진 OOTD TV의 구독료는 무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